내가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 있어 없어? 없지.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국어 해주신다. 국어는 안 돼. 그래도 너희보다 날 걸? 내가 아마 얘를 올해 여름에 수능에 한번 내가 한번 봐보려고 다시 한번 여름에 공부해가지고 내가 한번 여름에 한번 수학을 좀 일 찍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올해 한번 봐보려고 국어가 조금이나 내 발목을 잡았었거든. 근데 이제 지금은 얘는 좀 문학 작품도 좀 이렇게 감정 쪽으로 다가오더라고. 노래 가사 뭐 이렇게 잔나비 거 이렇게 듣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. 내 친구는 야 잔나비 노래 왜 이렇게 슬픈 거야? 걔는 목소리가 왜 그런 거야? 어쩜 이렇게 멋있는 거야? 잔나비 푹 빠졌잖아. 걔는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거야? 그건 나중에 하고. 자 일단 얘는 두 번째. 선생님 아시는 우리 중에 지인분이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걔 최종을 만났나 봐. 어떤 이런 모자를 퍽 쓰고 이러면 존나 자신있게 막 그래서 존나 뛰고 있대. 어? 잔나비랄 거야. 내가 거기 간다. 잔나비! 잔나비! 너무 창피해? 야, 창피한 거보다 여러분 한번 보는 게 낫지? 어지는 것만 그치? 풀메이크업으로 아침 새벽에 괜찮다 괜찮다 같이 가자. 수능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백수지. 맞아. 같은 백수끼리. 죄송합니다. 고, 꼭 VT 그림 그리세요.